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BS 대표 강사 고옥재라고 합니다. 와우, 급식 드셨나요? 맛있죠. 우리 고등학교 가면 또 뭘 먹게 되나요? 급식 먹죠. 대학 가면 뭐 먹죠? 학식 먹어요. 다르죠. 급식과 학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옆에 보면 친구 있죠?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그 느낌. 고등학교 가면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학 가면 누가 있을까? 대학 가면 얼천 있어요. 대학 가면 걸조가 있어요. 뭘까? 네, 대학 가면 얼굴 천재들이 진짜 있어요. 걸어다니는 조각상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 조각상과 이야기할 기회도 생깁니다. 저는 그 기회로 가는 그 과정을 대입이라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대입 전형,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것들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대학 갈 때는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고등학교 생활 이런 건가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입니다. 뭐죠?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 수시와 정시. 수시는 뭐로 갈까요?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고등학교 성적. 대박. 아까 나왔죠? 몇 등급 받은 친구들. 성적 잘 나온 친구들 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류. 그리고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수능 점수라든지 이러한 요소로 가는 게 수시라면 정시는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뭐로만 갈 수 있다. 뭐로? 바로 수능 하나로 만점이 나오기도 하고 수능 하나로 대학 합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학 입시인데요. 이래 대학 입시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수시와 정시가 다른 거예요. 확실히 수시는 언제 모집하고요? 9월에 모집해요. 정시는 언제 모집하죠? 12월에 모집하죠. 그렇죠. 우리 두 번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원서를 몇 번만 쓰는 게 좋을까? 네, 한 번만 쓰는 게 좋겠죠. 딱 합격할 때 딱, 너 합격 딱 이렇게 하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노력해 봐야 되는데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가 큰 요소라고 한다면 또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수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까요? 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고3 되면 수없이 들을 이야기들을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분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으로 본다면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다 모아봤더니 교과가 뭘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는 무엇으로만 선발하는 거? 오, 1등이구나. 너 2등이구나. 라고 하는 무엇? 고등학교에서 와도 무엇만 가지고 뽑을까요? 성적 가지고 뽑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자, 그 다음에 붉은색 있죠. 종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합은 뭐로 뽑을까요? 네, 종합적으로. 다 보고서 뽑아요. 다 보는데 뭘 보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 보고요. 논술 있고요. 실기 있고. 그리고 정시. 정시는 아까 뭐로 뽑는다고요? 오로지 하나. 수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그래프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좀 다르죠. 색깔이.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15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15개 대학이 어딜까? 네, 서울 수도권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들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대 있죠. 그리고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라고 하는 그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을 다 했더니 몇 개 정도 될까? 15개 대학. 그 대학을 보니까 가장 많이 뽑는 게 뭐다? 종합이에요. 그 다음은? 네, 논술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이렇게 조금 달라요. 물론 이 내용은 우리 선배님들이 가는 거고 우리가 갈 때는 조금씩 변화되긴 하는데 크게 변할지 안 변할지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되기는 해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교과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뭐가 아까 가장 컸나요? 종합이 컸었죠. 그러면 뭐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주위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교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종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교과 전형이에요. 이게 뭘까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받게 되는 성적표. 성적표예요. 성적표에서 붉은색으로 된 게 무엇? 성적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숫자. 이 친구는 여기만 있는 걸로 보아서 몇 등급인가요? 몇 등급? 네, 3등급이에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맞아요. 밑에 보니까 3등급이면 100명 중에 12등 안에 들어간 거니까 엄청 잘한 거죠. 이 잘한 친구들이 자기 성적을 가지고 저는 교과 전형에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순서대로 아 A란 친구보다 B란 친구가 더 잘했어. 라고 선발하는 게 바로 뭐다? 교과 전형이에요. 다른 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물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은 성적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 아까 어떤 친구가 한양대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넣었어요.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죠. 보면 노란색은 지원자들이고요. 파란색은 합격한 학생이에요.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맨 위에 보니까 숫자가 있어요. 숫자 보이세요? 1.0등급, 1.5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죠. 선배님들이 작년에 합격한 사례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서들이 어떨까? 아주 빽빽하게 앞쪽에 몰려있죠. 왜요? 공부 잘한 순서대로 합격시켰으니까. 그래서 앞에 파란색이 많이 몰려있는 거죠. 이건 인문계든 또 그 다음에 자연계도 똑같아요. 자연계 기계공학과, 한양대 기계공학과 정말 세잖아요. 높잖아요. 보시면 다 순서대로 합격한 거예요. 이런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교과 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내신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어때야 된다? 장점을 가져야 되죠. 교과 전형은 내신이 다른 친구보다 좋아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반면에 선생님 저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종합 전형 뭔가요? 자, 원을 보시면 종합 전형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한 친구들이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요? 아니면 초등학교 생활을요? 아니요. 어디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종합전형. 그럼 그 성실하다라고 한 요소가 무엇일까? 학교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성적이 좋고 또 무엇도 하고 수업도 잘 받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독서도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종합전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종합전형은 제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가는 전형 아닌가요? 맞아요. 교과전형은 무엇만 잘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해야 되는데 종합전형은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특화시켜서 가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이에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배님이었어요. 그리고 꿈이 통계학과에 가는 게 꿈이었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수학 성적이 1학년 2학기 때 2등급, 그다음 1학년 2학기 때 3등급, 2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올리긴 했는데 열심히 하고 싶었으니까 올리긴 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닌 거예요. 아까처럼 1.0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이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책을 추천하니까 그 책을 읽은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추천한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 보고서를 쓴 것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수행평가 때 발표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에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그리고 동아리도 가입합니다. 학술 동아리 네트워크 허브라고 하는 동아리도 가입해서 거기에서 수학과 또 네트워크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걸 준비하죠. 한국사 시간에 한반도의 허브,
허브라고 하는 것이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러한 지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돼요. 이런 내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니까 무엇? 학생들이 그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또 다른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교육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갔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굳히게 됐어요. 중학교 때 우리 봉사활동을 가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대가 성적이 너무 높아요. 합격 성적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던 교사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도 읽어요. 덴마크 교육에 대한 책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필요할까? 라고 한 질문을 친구들한테 던지면서 설문조사라고 그걸 다 취합을 해요. 그리고 결론도 내립니다. 자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죠. 학교 구성원의 무엇과 참여 그리고 무엇 자유 이게 보장될 때 우리나라 교육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도 발표하게 돼요. 언제? 수업 시간에. 어디에서요? 고등학교에서요. 그리고 신문반 동아리에서 신문 쓸 때도 교육에 대한 관심사를 계속해서 표출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발표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대 원서를 냈어요. 성적이 점점 하락세긴 했지만 교대 원서를 냈어요. 어땠을까요? 네, 합격했어요.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교육에 대한 적성을 평가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바로 무슨 전형?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조금 달라요. 아까 한양대와 좀 다르죠. 중간중간에 붉은색이 있지만 노란색도 중간에 있죠. 붉은색 사이사이에, 붉은색 사이사이에 노란색이 왜 있을까요? 이 친구, 요 표는 성적만 나타난 거예요. 활동이 없는 거야. 활동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적만 가지고 한 거야. 성적은 나보다 좋지만 이 친구, 나보다 좋은 요 친구가 무엇이 나쁠 수도 있어요. 활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학교의 활동에서 성실성이 없을 수 있죠. 성적만 좋고. 그런 친구들은 종합전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친구들 성적만 좋은 친구들은 무슨 전형으로 가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활동이 바탕이 된다면 바로 어디를 쓴다? 종합전형을 쓰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잠깐 아까 논술,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30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그 전형이 있었잖아요. 논술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데,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쯤에는 밑에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논술 전형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 축소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학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선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적만으로도 간다?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대학들이죠. 수능 성적으로 갑니다. 물론 출결이 들어가긴 하지만 비교과가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 성적이 거의 대부분을 다 좌우하고요. 요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무엇? 수능 성적표예요. 한국사 1, 국어 1, 수학 1, 영어 1, 그 다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인문계입니다. 여러분 인문계열은 아니지만 선택했을 때, 그 다음 베트남어 선택했을 때도 1. 이렇게 나오면 수능 위주에서는 걱정이 없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써서 합격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정시에서라면. 그렇죠.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만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대학을 갈 때는 시기별로 무엇과 무엇이 있다? 수시하고 정시가 있다.
그렇죠? 정신은 무엇만 본다? 수능 점수만 본다. 수시로 가려면 아까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 전형, 맞아요. 그리고 학교 활동의 성실성을 본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 종합 전형이 있다.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정리 나가면서 이것도 잠깐만 풀어와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맨 앞에 있는 그림을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알았지? 3번은요? 아, 그래요? 이거 어려울 거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남아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풀어봐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작 대학을 갈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요거 먼저 살펴봐야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우리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게 선배님들 거고요. 뒤에 게 우리 거예요. 왼쪽에 게 선배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색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색이 달라졌어요. 내용은요?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약간의 숫자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노력이 좀 달라질 뿐이지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시 늘려라 라고. 수능 성적. 어떡하지? 우리는 수능 성적 정시 공부 안 하는데? 라고 할 때 걱정될 수 있는 그거예요. 수능 위주 전형을 늘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선생님 또 하나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을까? 교과 전형 30% 이상은 자율이다 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아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했을 때 가장 많은 전형이 뭐였죠?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종합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 우리 주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다 합치면 교과 전형 30%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이미 30%이기 때문에 정시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현재와 어떠하다? 비슷해요. 그래서 수능으로 가야 되니까 수능 공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먼저 하고 수능 체제가 있다면 그걸 충족시키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능 체제. 뭐 3년 전 이야기, 3년 전이 아니라 3년 후의 이야기인데 벌써 수능 공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수능 체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먼저 아까 선생님이 정시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쫙 적어놨어요. 고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이렇게 외우는 그 대학들이에요. 그 대학들 딱 적었는데 붉은색을 보시고요. 붉은색은 여러분 대학 갈 때 뽑는 인원들 우리가 예상해본 거예요. 30%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02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발표난 지금 선발 인원이에요. 현재까지. 그럼 보면 고대를 한번 볼게요. 몇 명이 늘어났어요? 480명이 늘어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기를 진짜 정시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대학이에요. 서강대는 딱 봤더니 몇 명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서울대를 봤더니 몇 명이 늘어나요? 270명 정도 늘어나겠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성균관대를 보니까요. 안 늘어나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늘어난다? 1200명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할 수 있는 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서울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120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을 아주 크게 받아들이거나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정시로 갈 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한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제목도 이미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2개 영역 등급합 4라는 건 자, 우리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과목 보는지 혹시 아세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의 국어 이렇게 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의 국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2의 국어를 빼고 요 네 개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4. 그럼 어떻게? 2등급, 2등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1등급, 3등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런 대학이 있구나. 자, 그런데 경희대 한의학과 한번 봐주세요. 경희대 한의학과 찾으셨어요? 네, 인문계도 갈 수 있고 자연계도 갈 수 있어요. 자, 등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3개 영역 등급 합 4. 그럼 어떻게 해요? 1등급, 1등급, 2등급 받아야 돼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래요. 누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살짝 조절하든지 정말 필요한 기준인지 확인하면서 걸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대학 갈 땐 이보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어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완화될 수 있고 또는 진짜 필요한 학과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의 최저학력 기준이니까. 자연계는 더 높아요. 자연계,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자연계를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갈 때. 그럼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의예과가 있죠. 의대는 4개 영역 등급합 얼마? 5. 아까는 3개 영역인데 지금은 4개 영역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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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조절을 또한 어디에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건 여러분한테 지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 바뀌어요. 살짝 구조가 바뀌어요. 공통 더하기 선택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절대평가가 생겨나고요. 수능 EBS, 아까 우리 EBS 힘 보셨죠?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EBS 그 연계율이 50%로 잠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 선배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요거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똑같긴 한데 국어가 공통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수학이 공통이 있고 선택과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보겠다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영어 시험 보고요. 탐구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이과가 선택이 있다 없다. 문이과 있다 없다. 없어요. 문이과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구과학과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화학과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가고 싶어하고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서 경쟁이 엄청 높은 대학이라면 그 대학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면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이라면 어떤 계열을 또 문과 학과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문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자연계열 학과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죠. 두 가지를 복수화로 선택하는 것보다 나눠서 선택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색깔이 좀 있죠. 색깔 보이세요? 영어랑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색깔이 다르죠. 왜 달라요? 절대평가라서. 절대평가는 점수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등급만 나오는 거예요. 등급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수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당장 저기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수능 공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공통 과목을 먼저 공부하세요. 공통 과목.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다 뭘까요? 공통이죠. 공통이에요.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EBS 연계율 70%에서 50%로 줄어들었어. 그럼 EBS 많이 영향이 약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직접 연계율을 줄인다라는 것이지
간접 연결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와 비슷한 지문들을 다른 데서 발췌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꾸준하게 EBS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제목을 한번 봐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학생부, 그 다음. 네, 종합이에요. 종합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 서울에 있는 애들을 위한 전형 아니에요? 시골 애들은 종합 전형 준비할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학교에 갔던 제가 고등학교 딱 갔더니요. 이 학교는 수상이 없, 아, 대회가 없어요. 교내 대회가 없어요. 근데 옆에 학교는 교내 대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학교 아이들만 대학 갈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그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수상 경력은 학기당 몇 개? 한 개만 제출할 수 있어요. 한 개만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기가 몇 개인지 세볼까요? 1학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해서 몇 개? 6개. 그래서 6개만 수상 실적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상은 몇 개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 닿는 대로 100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이라면 우리 선배님들까지라면 100개를 받은 친구가 워낙 잘한 친구야. 그렇죠? 아, 하나 받은 친구, 10개 받은 친구보다 100개 받은 친구 워낙 잘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학기당 하나만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 친구 100개 받은 친구도 몇 개를 제출하고요? 6개밖에 제출 못해요. 그리고 나 10개 받았는데 10개 받은 친구도 몇 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6개 제출해요. 같이 비슷하게 제출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선생님 그럼요 제가 1학년 딱 가서 한꺼번에 6개 다 받아버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6개를 다 받아버렸어요. 몇 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 개. 그럼 어떻게 할래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회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꾸준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연결하는 게 가장 어떻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고 후딱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공과 적성을 살펴가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율동아리 학년당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 개 못하고요. 동아리 우리 들어가 하는 게 학과동아리 하나와 자율동아리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소논문 묻어요. 보고서는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수업시간 이거 해가지고 한번 보고서 써볼래? 보고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쓸 수 있는데 소논문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것을 이름 올리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술구사가 뭘까? 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알아요? 그게 누가 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앞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가고 있어요. 자율자동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출 수 있는 속도가 아닌데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인이 한 명이 있을 때와 두 명이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딱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봐. 혹은 말해봐라고 하는 게 구술구사거든요. 너무 어렵죠.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구술구사 개선이에요. 단지 무얼 가지고 얘기해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블라인드 면접은 무엇? 가려서 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이거 묻지 않아요. 오로지 무엇만 학생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게 이번 면접이고요. 적성고사 없어집니다. 그리고 논술 전에 점차 축소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어려운 거 이것도 아시나요? 4번은. 오, 맞아요. 불매운동. 대박. 그 다음 5번은요. 맞아요.
다이소예요. 네, 제일 쉬운 게 6번이죠. 네, 맞아요. 알파고 있다고 하네요. 대박. 쉽네요. 자,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마지막, 고등학교 정말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와 다를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표와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교시 1교시부터 쭉 있고 있는데 뭔가 하나 좀 다르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자기주도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뭘 하려면, 대학을 가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내용 정리가 다 끝나면 귀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뭐 하고요. 잠깐 있다가 책 한번 펴다가 그 다음 어디로? 집에 가서 자거나 게임방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생도 이렇게 살고요. 고등학교에서 또 나눠보면 이런 생활이죠. 고등학교는 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 근데 가면 고등학교 생활의 교과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업이에요. 수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뭘까요? 평가예요. 수업에서 또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수업에 학생이 참여했는지 안 하는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질문했는지, 발표했는지, 토익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언제? 수업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학교 활동의 성실성을 가지고 너 정말 고등학교 생활 잘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뭐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이 전체는 종합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종합전형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교육과정이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민 많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우리 대학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해요. 일반 고등학교 간다면 보통 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과 특목고 갔을 때 공부하는 과목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모든 고등학교 공통적으로 자동봉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기서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목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열심히 수업하고 친구들 열심히 지내면 되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일까요? 과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왜? 고민 안 해봤으니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민해도 돼요. 또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안내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는 거죠. 자, 교육부에서 가이드북을 제시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가이드북 있고 우리 교육청, 교육청에서도 역시 가이드북을 전부 다 제시하고 있어요. 요것을 홈페이지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인쇄해가지고 훑어보시면 정말 두껍거든요. 어떻게? 예,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쯤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나 그래도 자연계열인 것 같아. 난 그래도 인문계열인 것 같아. 계열 구분은 없지만 내 성향은 내 계열 적합성 이쪽이야 라고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좋아요. 그거는 꿈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과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가봅시다.
볼만한 게 많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고교 생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자료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생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공부는 이렇게 해주세요, 과목 선택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그냥 훑어보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 안 갈 건데요. 갈 수 있잖아요. 혹시라. 정말 또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도움되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고등학교 갔을 때 지금 말고요.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는 몇 분 수업인가요? 50분 수업이에요. 중학교는 몇 분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 5분 수업이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 50분 수업에 이렇게 적응해 봅시다. 2분간 예습하시고요. 3분간 복습.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요. 저 그냥 하루에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전날 공부해도 됐는데요. 중학생이니까. 중학교니까.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습하고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수업마다 이 과정을 꼭 2분간 예습, 3분간 복습. 2분간 예습, 3분간 복습. 이 과정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대학이에요.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전공탐색. 선생님 아까 전공에 대한 고민하고 계열에 대한 고민하라고 했는데 저 계열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네, 클릭 한번 해봅시다. 클릭. 그랬더니 인문계열, 경영계열, 사회계열이 나와요. 공과계열이 나오고 자연과학계열이 나와요. 클릭 클릭하면 나한테 맞는 전공을 안내해 줍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도 또한 계열을 안내해 주고요. 전공도 안내해 줍니다.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에서도 계열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를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계열에 대한 고민, 계열,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EBS 상담. 그걸 올려주시면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저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기 효과. 미꾸라지가 이렇게 수저에 담겨서 옮겨갈 때 그냥 놔두면 축축 쳐져서 다, 네, 죽는데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메기를 그 안에 수저 안에 딱 넣었더니 미꾸라지들이 메기랑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메기 효과거든요. 공부 잘한 친구들 있죠. 정말 쑥쑥 열심히 잘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경쟁심이 오히려 경쟁력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지금처럼 우리 주변 친구들이랑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친구,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떠한 선택이든 그 선택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나의 목적도 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갔을 때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이고 또는 나는 이런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면서 살겠다, 지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쵸, 귀엽죠. 근데 이 귀여운 이 아이도 하는 게 있죠. 뭐가 달라요? 달라진 거 보여요? 뭐가 달라요? 얘는요, 했어요. 뭘 했어요?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뛸 거죠. 여러분이 뛰는 건 강아지처럼 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뛰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죠. 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두렵다고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선배님이 계시고 다른 여러 부모님, 아 여러가 아니죠. 부모님이 계시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야. 할 수 있어라고. 그걸 믿고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